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김연경 작가님 모시고 다시 애니어그램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을 뭘로 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좀 그 애니어그램 전문이고 저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계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위젤라TV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전부터 생각만 하던 진짜 오래전부터 생각만 하던 주제를 한번 들이밀어 보았어요. 오, 기대됩니다. 저희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이게 애니어그램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이게 그래서 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애니어그램을 잘 모르시면은 조금 재미가 덜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위젤라TV에서 했던 방송 중에 그 지난번에 제가 했던 방송 중에 애니어그램으로 알아보는 리더십 유형이라고 해서 네네네. 그때 역사적인 인물을 이제 소재로 해서 애니어그램에 네.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첫 번째 편 1번, 3번, 8번 유형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 하나만 듣고 오셔도 이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애니어그램도 소재로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 체사를 보르자라는 인물에 네.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 이야기, 문화 이야기, 물론 애니어그램도 포함해서 이렇게 굉장히 전방위적인 그런 인문학 토크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어디에도 없는 방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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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주제가 그러니까 하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또 네. 저는 이제 우리 기피디님과 이 더덕님의 좀 이분들도 나름의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경험과 경험 또 별로 없습니다. 네. 별로 없고요. 네. 관점을 갖고 계시기 네, 네. 때문에 좀 왜냐하면 제가 저번 방송들은 다 네. 되게 제가 빡빡하게 진행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전달할 내용이 이만큼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꽉 채워가지고 네. 달려가는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두 분이 도와주셨지만 근데 이번에는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는 저도 얼로 튈지 모르는 그런 방송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늘 하는 방송이긴 한데 근데 네. 작가님이 그렇게 준비해오셔서 하신 방송들이 저희는 또 좋았던 게 모르는 분야를 네, 계속 네. 이렇게 파헤쳐주시니까 그건 너무 좋았거든요. 네, 네, 네. 네. 근데 오늘은 이리저리 튀는 방송으로 네. 해보고 싶은데 될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요. 네. 진짜 슈퍼J여가지고 MBTI에서 저도 이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냥 아니 남들 하는 방송 들어보니까 편하게 하더구만. 맞아요. 난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나도 좀 편하게 하고 싶어. 맨날 빡빡하게 준비해가지고 빡빡하게 끌고 나가고 오늘 좀 피스럽게 방송을 너무 해보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네. 네,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끼어들어주세요. 네. 오늘 컨셉은 그거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네. 오늘 체사를 보르자라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이 인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미리 얘기를 당연히 드렸죠, 두 분께. 네. 근데 저한테 얘기 듣기 전에 이 인물에 대해서 아셨나요? 저는 전혀 몰랐고요. 네. 일단 제가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런데다 서사에 약해가지고 잘 몰랐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알려주신 책을 좀 읽었거든요. 시오노 네. 나나미의 체사레 보르자 네. 우한 네모 네. 네, 읽었는데 읽으면서 일단은 처음에 조금 어려웠어요. 진입 장벽이. 왜냐하면 네. 이탈리아의 그 지명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너무 복잡해서.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웠는데 뒤로 가면서 이제 그게 조금 익숙해지니까 인물들에게 좀 빨려들면서 잘 읽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책을 재밌게 썼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피디님한테 얘기했더니 되게 못 쓴 글이야 이러는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 이 후작에 비하면 이게 굉장히 초기 작품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네. 기피디님은 어떻게 체사레 보르자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사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그냥 정치가였죠? 정치가이자 군인이었고요. 근데 이 시대가 워낙에 유명한 시대예요. 이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셔도 이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들이 누구냐.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 그렇죠. 마키아벨리, 네. 미켈란젤로, 아, 라파엘로 네. 이런 거는 들어는 봤잖아요. 우리가. 들어봤죠. 예, 이 사람들이랑 이제 동시대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랑 굉장히 의외로 연관성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름이 체사레 보르자가 나와요. 계속.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메인으로 뭐를 한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 그때 이탈리아의 통일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진전을 보았는데 역할을 했고, 예, 근데 이제 일찍 죽는 바람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좀 운도 없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막 그렇게 엄청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어, 그리고 무슨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요. 어. 그냥, 근데 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 라고 하면, 네. 그냥 제가, 어,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인물이기는 해요. 저 말고도 이제 좀 약간 덕질이라고 하죠. 네, 네, 네. 예, 그 이게 보면은 제가 역사 덕후잖아요. 네. 역사를 좋아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를 너무 좋아해서 전공은 했지만 그 이후로 그 길을 쭉 안 간 것 같아요. 즐기는 마음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역사를 공부를 하면 이미 저도 진지한 역사학도가 되어버렸지만 역사를 좀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만둔 것도 있는데 근데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김PD님도 거의 역사 덕후시잖아요. 그죠? 덕후죠. 그쵸?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유달리 마음이 가는 인물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 말고라도. 맞아요. 네. 그럼 우리 김PD님 혹시 역사적인 인물 중에 나는 이 사람이 굉장히 흥미롭고 매력 있고 그렇게 느껴지는 인물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 사람 저 사람 꽤 있는 것 같은데 확 떠오르려고 하니까 잘 없는 근데 제가 상황이에요. 많이 들었던 사람, 네. 카이사르. 카이사르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근데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사람이지만 또 매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아, 그 참 애매한 게 네. 제가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하고는 조금 달라서. 아, 어떤 거에 매력 느끼세요? 그러니까 저는 카이사르가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지 인물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냐. 시오나나미가 두 네. 명의 남자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체사레 보르자하고 카이사르를 사랑하는데 네. 카이사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경찰관한테 그 카이사르 책을 빌려줬더니 그 사람이 읽고 백인대 대장이 되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문구가 어딘가 네네네. 있어요. 저한테 그런 질문하면 글쎄요.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건 있어요. 저 사람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네. 체사레 보르자 그러니까 외교관으로 가서 체사레 보르자를 자주 만나고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간혹 있어요. 저 사람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건 매력이랑 좀 다르죠. 그렇죠. 그냥 흥미로운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은 꽤 있어요. 누구? 누구? 그러니까 정몽주 같은 경우도 워낙에 그 말, 고려 말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줘서 사람들은 그냥 이 몸이 죽어지고 골백범고 이걸로만 생각하는데 그쵸. 읽다 보면 아니거든요. 그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궁금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정조. 물음표. 어, 그치, 그치. 아, 사도, 물음표. 궁금한 사람이 매력 있군요. 인터뷰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방원도 사실 인터뷰해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쵸. 도대체 그 속에는 어떤 사람이 자아가 숨겨져 있게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은 있어요. 저는 만약에 저한테 이제 역사적인 인물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리스펙트하는 최애를 뽑으라면, 연암 박지원이거든요. 아, 기류의. 네, 저는 그분이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네. 훌륭한 분인 것 같고 너무 재미있고 매력적이고. 아, 딱 그 작가님의 그 사회적 본능이랑 너무 잘 맞는. 5번 같아. 박지원. 나의 원업인 거지. 아, 그러니까. 딱 5번이에요. 5번 사회적 본능이에요. 술 좋아하시고 친구 좋아하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차분하시고 되게 지적이시고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런 근데 약간 좀 행동력은 내가 치고 나가는 그런 건 좀 부족하죠. 아유 안 되겠다. 약간 이러면서 이제 그냥 비판만 하시는 분인데 아무튼 그분의 저작을 지금 읽으면 어쩌면 이렇게 현대적일까. 이 시대의 사람인데 그 너무 웃기고 재밌고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네. 그건 이제 제가 존경하는 거고요. 연안 박지원은 저의 그냥 제가 아이돌을 또 좋아하거든요. 네. 아, 맞아요. 아이돌 남자로서 아이돌 덕질하는 마음으로 어머 너무 섹시해 너무 멋있어 이렇게 하는 인물이 세사레 부르자예요. 아. 그러니까 저의 최애 그냥 덕질하는 아. 네, 그런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래서 이게 제가 또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망상러여가지고 이렇게 망상을 잘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만화책 속의 인물이야. 만화 속의 인물 네. 주인공인데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 남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닌다 이러면 그 남자 주인공을 우리가 종이 남친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종이 남친. 종이 속에 있는 종이 남친이다. 그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채사를 부르자는 저한테 그러니까 무덤 남친이라고 무덤에 있는 내 남친이다. 아, 잘 됐네요. 제가 안 그래도 읽으면서 네. 작가님이 채사를 부르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부분인지 모르고 궁금했어요. 네. 저 같으면은 나쁜 남자 같은 느낌을 확 주는데. 나쁜 남자 맞아요. 나쁜 남자가 매력은 있죠.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낄까 굉장히 궁금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나쁜 남자인 거는 맞는데 또 제가 이제 추천해드린 책이 시오노 나나미가 쓴 그 세사를 부르자에 관한 책이잖아요. 근데 이 시오노 나나미도 참 문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또 시오노 나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네. 모르겠다. 요즘 애들은 시오노 나나미 모르더라고요. 아, 그럴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 나이 때까지는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맞아요. 로마인 이야기 시리즈를 그 당시에 정말 책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안 읽은 친구가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너무 유명한 무슨 뭐 웹툰이나 드라마를 모두가 보고 그걸 얘기를 하듯이 로마인 이야기가 나름 역사책인데 그게 그렇게 대중적으로 역사책을 모두가 읽은 시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다 90년대죠. 80년대, 90년대 얘기죠.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난리였으니까.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에 근데 그 사람은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고 아마추어 역사 애호가 그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역사 덕후죠. 맞아요. 그 여자는. 지금 보니까 80대시더라고요. 와. 야, 시간이 많이 지났다. 네. 내가 몇 살이냐. 근데 제가 저도 원래도 역사를 좋아했는데 저도 시오노 나나미 책을 진짜 엄청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저 때는 진짜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과를 제가 들어갔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막 거의 다 와 시오노 나나미를 저는 읽고 역사과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점수 맞춰 들어온 애들 말고. 네네. 아 좋아해서 들어온 사람들. 좋아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근데 그 저희과 전 잊혀지지 않아요. 저희과 교수님들이 시오노 나나미의 시자만 꺼내면 거의 발작하시면서 개 극혐을 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고증이 없을 때 굉장히 싫어하시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치 확실한 고증이 없는 거는 당연한데. 너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론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역사 에세이를 그냥 이렇게 좀 재밌게 맞아요. 대중적으로 전공하지 않아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왜냐면 역사가 얼마나 파고 파고 또 파도 무덤에서 나와서 진짜 너 왜 나를 이렇게 쓰냐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치. 재밌잖아요. 맞네. 각색 막 할 수 있고 막 할 수 있잖아. 소재의 더 완전 소재의 보고잖아요.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아무 근데 그러면은 나는 이거 그냥 여기서 이제 소재는 빌려왔는데 내가 그냥 내 맘대로 상상해서 좀 써봤어.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이거는 마치 학술적으로 이미 증명된 양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역사학도로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위험하고 좀 그런 거가 너무 싫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묻히면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면은 그렇죠. 역사학자로서 굉장히 그게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저도 지금은 그거를 알지만 근데 시오노 나나미가 좀 심해요, 그게. 아. 그게 근데 이 채사를 부르자 책도 기피디님이 잘 못 쓴 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시오노 나나미의 뭐 후기 저작에 비해서도 그렇지만 제가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읽은 거죠. 그랬는데 제가 그냥 생각나는 책이 이거밖에 없어서 왜냐하면 채사를 부르자에 관련된 책이 없어. 많이 없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 책이 내가 되게 내 기억에 재밌게 읽었었던 것 같아. 아. 그래서 이제 두 분께 한번 읽어보시라고 네. 추천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저도 다시 읽었어요. 옛날에 읽었어요. 아, 너무 별론 거야 책이. 아 진짜? 그러니까 나는 역사책을 잘 안 읽어봐서 그런지 나는 괜찮았어. 근데 단지 저는 그게 있어요. 트라우마가 우리 엄마 강한 8번. 체사를 부르자도 강한 8번이죠. 애니어그램 그, 8번. 그러니까 그게 있다 보니까 그게 싫은 거야. 왜냐하면 불건강한 우리 엄마 8번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사람만 나와도 약간 놀래는 부르르 떠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싫었는데 전 너무 여갈못이니까 나름 재밌는 거예요. 아, 이 트리가 이때 이랬어? 이러면서. 네네네. 그쵸, 그쵸. 네. 여긴 또 8번 브로시니까.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책을 읽고,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야 이제 세사레 보르자를 그 책으로 안 봤다 사실 아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때 읽었는데 저는 그 이후에 이제 그 시대와 세사레 보르자에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콘텐츠를 또 접했잖아요. 은근히 이 사람들이 여러 콘텐츠에 많이 나와요. 아. 매력 있는 캐릭터라니까. 그러고 나서 그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니 무슨 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썼어? 아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읽기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게 어떠냐면 이게 책이 소설도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 소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정사처럼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팬픽이에요. 팬픽. 아. 시오노 나나미가 그냥 팬픽을 쓴 거야. 체사레가 좋아서. 근데 아무리 사실 뭐 저도 아이돌 팬픽 쓴 적 있는데 아무리 팬픽을 써도 그래도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팬픽이 아니잖아. 정식 출간될 책인데 이걸로 돈을 벌 거면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지? 뭐 자기가 그냥 덕질한 거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아예 그냥 소설로 쓰던가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체사레 보르자라는 인물을 저도 나름 여러 가지를 많이 봤으니까 해석을 너무 좀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러니까 되게 더덕님이 싫어하게끔 묘사했다? 아, 그런가?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원래 시오노 나나미는 8번 남자 빠예요. 취향이 있어. 왜냐면 그 사람, 정말. 기피디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오노 나나미의 무덤 남친이 두 사람이 있는데 네. 최애가 카이사르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고 시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애가 그 체사레 보르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카이사르랑 체사레랑 사실 같은 이름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더라고요. 발음만 다른 거지. 카이사르가 체사레랑 같은 철자고 이제 왕의 이름이죠. 왕의 대라고 아마 지었을 거야. 그것도 참 기막힌 운명인데. 네네. 그래서 그런 두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왜 로마인 이야기도 보면 로마인 이야기가 이제 로마의 흥망성쇠를 쭉 이제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책인데 중간에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 편만 되게 두꺼운 걸로 두 편이야.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분량이 말도 안 돼. 물론 중요한 사람이지. 물론 중요한 사람이야. 이거는 심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시오노 나나미가 그거 쓰고 싶어서 로마인 이야기 쓴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대단해요. 그거 다 쓰고 나서 열 권을 더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는 너무나 그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그가 만든 로마 체제 왜 그거에 너무 기준을 두고 나머지는 다 이거는 완전 잡이야 잡. 그러니까 이것만 수준이고 나머지는 잡다 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건 로마다운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망해가는 거였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시대가 변해가고 문화와 체제가 변해가면서 다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냥 지 맘에 들면 최고고 아니면 이거는 수준이 떨어지는 거라는 식으로 진짜 막말을 써요. 그리고 막 진짜 그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나중에 하도 교수님들이 극혐을 하시니까 근데 뭐 우리만 극혐했겠냐고 일본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더 싫었겠어요.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렇게 역사 학회에 시오노 나나미를 초대를 한대요. 근데 또 시오노 나나미 주제 파악 못하고 그 여자 제가 볼 때 7번이거든요. 주제 파악 못하고 가.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동석하게 된 역사학자들이 나 시오노 나나미 오면은 나 안 간다 나 옆에 안 앉는다 이러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 시오노 나나미는 그게 마치
역사학자들이 지들도 별거 없으면서 내가 잘 나가니까 나를 차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막 에세이에 있고 그래요. 뭐 아무 말 대잔치야. 근데 재밌게 쓰기는 하지. 그 내가 아 나중에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 인기가 있고 근데 재밌게 쓰면 그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왜곡되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역사는 사실 되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로마는 이거였어. 진정한 로마다운 로마는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만들었고 그렇게 되기까지 이런 배경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망해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간단하지. 그리고 드라마틱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혹하기 쉽지만 그딴 식으로 역사를 쓰면은 이거 그냥 소설이고 내 팬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름 얼마나 혼자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여자가 혼자서 네. 이제 이탈리아로 가서 진짜 고문서 다 뒤져보면서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렇죠. 마음에 드는 것만 뽑아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구성을 한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알고 아 시오나 나나비는 굉장히 재밌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줬구나 이거를 이제 나중에 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보니까. 아, 더군다나 진짜 기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요거 초기작이에요. 네네. 거의 시오노 나나미의 처녀작이 이제 르네상스의 여인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르네상스의 여인들도 요 시대 이야기예요. 체사레 부르자와 같은 시대의 이야기고 차라리 그 책을 제가 권해드리는 게 나을 뻔했어요. 예, 예. 그 시대는 이제 그 시대에 유명했던 그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체사레 부르자 얘가 계속 나와. 거기에도? 예, 예, 예.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 시대에는 중요한 인물이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게 더 다각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서도 이탈리아 역사도 알 수 있으면서도 근데 이제 체사레 보르자 책은 너무나 그냥 체사레 보르자가 존나 섹시한 나쁜 남자야 막 그냥 이 얘기인 거야 너무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 진짜 괜히 추천해드렸다 싶어서 아니 근데 지금 저는 괜찮았어요. 네 너무 모르니까 또 이걸로 또 접하는 것도 군주론의 모델이 됐다라는 말도 사람들이 하니까 근데 그것도 뇌피셜이라는 말도 있고 뭐 어쨌든 마키아벨리가 뭐 많이 접했으니까 체사레 보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한 것들도 책에 좀 담겨 있잖아요. 그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이거를 가지고 시원한 함의를 좀 까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그냥 저는 사실 처음에 딱 읽고서 조금 읽다가 이거 읽지 말라고 할까? 좀 별론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냥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체사레 보르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일 말하기 좋은 게 그거예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의 모델로 체사레 보르자를 썼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뇌피셜은 아니고 어느 정도 사실이거든요. 아 그게 뇌피셜이 아니라 저게 뇌피셜인가 보다. 니체가 초인 사상을 쓸 때 그 모델이 체사레 보르자였다. 그거는 뇌피셜이고요.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체사레 보르자를 모델로 쓴 거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영감을 많이 얻었지. 그 사람만 모델인 건 아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오 그래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그 사람들도 그런 경우에도 사실 마키아벨리가 누구고 군주론이 뭔지 잘 몰라 그치 그치 하지만 들어는 봤어 들어는 봤어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간단히 브리핑을 하자면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는 굉장히 여러 가지 도시국가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 베네치아 공화국 심지어 체제도 다 달라. 베네치아는 공화국이고요. 공화국은 왕이 없는 나라가 공화국이지. 그렇죠. 그리고 옆에는 밀라노 공국. 공국은 뭐냐 하면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가 공국이에요. 그리고 뭐 제노바 공화국, 피렌체 공화국, 로마는 교황령. 그리고 밑에 나폴리는 또 왕국이야. 왕이 다스리는 나라야. 그다음에 시칠리아 왕국. 이거 외에도 수많은 소국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더덕님이 처음에 책을 읽을 때 너무 복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요.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 대충 알고 이것만 공부하려고 해도 머리에서 쥐나요.
그러니까 그냥 복잡해. 이 시대 자체가.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도 겨우 북부만 살짝 스치면서 한번 가봐가지고 그나마 피렌체랑 베네치아 요거 지명은 알아요. 피사부터. 네, 네, 네. 근데 이 아래쪽은 하나도 모르겠고 그 사이사이에 꽂혀있는 그 작은 나라들은 모르겠어서 책 읽으면서 계속 앞에 이제 지도를 보면서 왔다 갔다 했죠. 덕분에 조금 머리에 남았어요. 네, 네, 네. 하여튼 별나라가 다 있었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탈리아가 이때 나누어져 있고, 이제 다른 나라들은 뭐 프랑스라던가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아니면 신성 로마 제국, 지금 독일의 전신이죠? 네. 이런 나라들은 이제 통일되어 있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고, 이탈리아만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이탈리아가 분열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중세 유럽은 조그만 그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이제 중앙집권제가 발달해 있지 않고 다 봉건제였잖아요, 말 그쵸. 그대로. 영주들이 다스리는. 그쵸. 왕과 영주들이. 왜냐하면 이제 중앙집권을 할 만큼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기술적인 그런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이제 기독교가 다스리는 시대였고, 그러니까 교황이 이제 최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수많은 어떤 그 왕과 영주들이 다스리는 나눠져 있는 시대였는데. 네. 이때가 이제 르네상스가 중세에서 근세로 가는 그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통일이 된 거예요. 중앙집권제가 어느 정도 된 거고 이탈리아만 통일이 아직 안 되어 있었던 거야. 이탈리아가 상당히 통일이 늦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은 거의 근대 다 들어서 왜 가리발디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 네, 네, 네. 가리발디 장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탈리아는 통일이 굉장히 늦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각 작은 소국들, 공국들이나 공화국들이 탄탄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죠?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르네상스의 중심지 자체가 이탈리아였잖아요. 그래서 왜 옛날 왜 우리 서양의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그림 동안이 뭐니 들어보면 네. 왜 다 왕자고 공주잖아. 아, 그러네. 숫자가 많죠. 무슨 놈의 왕자랑 공주가 이렇게 많아? 사우디도 아닌 것이. 근데 그게 사실 그 당시의 왕자와 공주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뭐라 그래 구청장 딸? 시장 아들? 아 이해됐어요. 네, 이 정도였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그런 식으로 나라가 많았던 건데 그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에서 그 하나의 왕족 그 역사가 시작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뭐 조선시대만 해도 몇백 년이고 그 전에 뭐 고려만 해도 몇백 년 그 전에 뭐 끽해야 삼국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랑 왕자, 공주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옛날 얘기 들어보면 원님이잖아요. 원님한테 뭐 귀신이 원님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삽도 네.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이랑 왕자, 공주들이 그 그러네.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이게 중앙집권제가 발달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다 통일이 됐는데 네. 이탈리아는 왜냐하면 이탈리아에 우리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로마, 나폴리, 뭐 역사 모르거나 여행 안 다녀봤어도 들어봤어. 왠지 들어봤어. 네. 우리가 프랑스의 어떤 지방을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라 그러면은 거의 파리밖에 몰라. 모르죠. 네, 뭐 네. 끼껏해야 프로방스? 이제 맞아, 남쪽에? 맞아. 뭐 스페인도? 바르셀로나? 뭐 이 정도잖아요. 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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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들은 그만큼 그 나라들이 오래전부터 통일 국가였기 때문이고 이탈리아는 지금은 통일이 되어 있지만 상당히 그냥 그 지방 정부의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탈리아를 가면은 그냥 이탈리아만 간 게 아니라 밀라노를 갔다. 베네치아를 갔다. 맞아, 맞아. 피렌체를 갔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그만큼 각각의 특색도 굉장히 달랐겠어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제 여행 얘기로 튀어가 보자면 좋아요. 좋죠. 네. 아, 여러분 이탈리아를 네.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여행을 전 이태리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베네치아에서 네. 딸을 만나고 아웃해서 이태리를 못 봤고요. 네네네. 제가 저는 책으로만 봤어요. 이태리는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남쪽을 후투로 갑니다. 진짜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 유류비가 올라가지고 전 이제 해외여행은 당분간 포기한 상태인데 너무 좋으시겠다. 뭐 차는 밀고 가죠 뭐. 아 그러면은 우리 더덕님은 어디 저는 있어요? 그때 들어갔을 때는 밀라노로 들어갔는데 그날 너무 피곤해서 밀라노를 아예 포기하고 안 받고 잤고요. 피사 갔고 피렌체에 이틀 받고
그다음에 베네치아 잠깐 들렸고 고조 아 볼로냐 볼로냐 갔고 그렇게 북부 쪽 들렀어요.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나오니까 이해가 팍 가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신기해요. 네. 이게 여행을 다니는 게 이래서 중요하고 또 여행 다니면서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랑 역사를 알고 다니는 그러니까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반대로 북부를 못 가봤어요. 아~ 네, 저는 이탈리아가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이탈리아 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저는 로마랑 이제 피렌체, 나폴리, 그러니까 저는 중남쪽으로 돌았고, 아, 그러네요. 네, 북부를 못 가봤는데 혹시 체사레 보르자 영향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친구 따라서 갔는데 친구 따라갔는데 그렇게 저기 짜놨더라고요 코스를. 그쪽이 볼 게 많죠. 겨울에 갔어요. 겨울에 가면 그쪽은 춥거든. 그쵸, 그쵸. 남쪽이 따뜻하니까 그렇게 그때 맞네.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로마가 지금까지 다녔던 물론 제가 뭐 관문에서 여행을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모든 해외여행 중에서 로마가 저는 제일 좋았거든요. 진짜. 아, 역시 역사적인 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가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게 역사적인 거는 로마도 피렌체는 갔다 오셨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피렌체도 정말 역사의 맞아. 도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피렌체는 일단 시골이고 피렌체 자체가 그러니까 거긴 정말 관광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같은 맞아, 느낌이지. 맞아. 네. 그러니까 정말 고풍스럽기는 한데 그냥 너무 관광 도시 느낌이었고 로마는 수도잖아요. 네. 근데 로마는 그렇게 그냥 막 대도시인데 거기에 고대 로마의 유적이 그냥 같이 있는 거야 덜렁. 그 대도시 사이에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새롭고 너무 환상적이고. 그리고 이게 로마는 그 고대 시대의 유물이 많고 그죠. 피렌체가 지금 얘기하는 체사레 보르자가 살던 르네상스 시대의 그게 고대로 남아있죠. 그쵸. 근데 이제 몇 년도에 가보셨나요 혹시? 대충? 제가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이니까 2019년. 네, 19년도. 아, 최근에 가셨구나. 네. 그리고 작가님 그때 스페인 다녀오셨잖아요. 네네네. 스페인에도 왜 고대 유적, 로마의 고대 유적이 남아있잖아요. 그 도시 중에 갑자기 있는 그런 예, 느낌, 예, 뜬금없이 맞아요, 있는. 맞아요. 예, 예. 제가 스페인도 걸쳐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로마는 못 가봤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네. 피렌체 제가 갔던 거는 네. 2015년 정도였는데 아. 2019년에 가셨다고 하니까 네. 피렌체에 아직도 그렇게 일본인 관광객이 많나요? 그때는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일본인 관광객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 냉전과 열정 사이 때문에 많잖아요. 네. 거기 도움에 올라오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전 세계인들이 약간 골고루 있는 느낌이었어요. 네네. 이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네. 이게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가 이탈리아 역사 덕후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원래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좀 이탈리아를 좋아한대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리고 시오노 나나미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특히 일본 사람들이 피렌체를 좋아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이거 너무 추억팔인데 요즘에는 이거 뭔지 모를 거야. 꼭 보세요. 너무 좋아. 찾아, 네. 넷플릭스 있나? 하여튼 뭐. 영화. 영화. 아, 그 원래는 소설이죠? 맞아요. 소설. 네. 네. 그 에쿠니 가오리라고 또 한때 90년대를 풍미했던 일본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 나 연애 소설 못 봤어. 아, 연애 소설 네. 전문으로 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냉정과 열정 사이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아, 그치. 감성형 아니잖아. 오글오글 해가지고 안 좋아하는데 뭐 어쩌라고 하는데 이거. 그렇구나. 아, 근데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그게 약간 뭔가 그 오묘한 추억 속에 딱 넣어줘요. 예, 예.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느낌 없으니까. 네. 약간 근데 저는 그게 네. 거기서 이제 주인공들이 나중에 피렌체 두오모에서 만나서 맞아요. 이제 네. 그게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렇죠. 영화도 잘 됐고 맞아요. 오히려 소설보다 영화가 더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피렌체 일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게 나라별로 약간 이상하게 선호하는 여행지들이 있는 거 아시죠? 아, 네네. 네,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리셋됐지만 뭐 코로나 전만 해도 베트남 다낭에 가면 여기가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보다 많고 막 그랬잖아. 유독 그 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여행지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일본 사람들이 하여튼 피렌체를 좋아해.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취향에도 맞는 것 같은 게 좀
아기자기 하거든요. 아, 맞아요. 네. 도시가. 어, 맞아요. 일본 사람들이 아기자기 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일본이 아기자기 하거든. 깔끔하고, 어, 약간 로맨틱하고, 약간 우수에 차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도시가, 오, 피렌체가. 어, 딱 그거예요. 작가님. 네. 그쵸. 우수에 차 있는 그 느낌이 있어. 그거에 비하면 로마는 이제 훨씬 좀 코쾌하고, 웅장하구나. 웅장하고, 어, 물론 거기도 비장미가 있지만 여긴 정말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비장미이고, 약간 폐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작가님, 이게 진짜 통한다. 체사레 보르자에 대한 그 덕질과 그쵸? 이 로마의 느낌 통하네요. 그렇죠. 취향이. 네. 근데 작가님, 그 저기 같이 사시는 분은 또 나쁜 남자 아니시잖아요. 착한 남자시잖아요. 나쁜 남자랑 결혼하면 바보죠. 아유, 저희 남편 정말 착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 남친을 덕질하는 거지. 덕질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쁜 남자. 진짜 현명하시다. 분리할 줄 알다니. 쉽지 않은데. 분리해야지. 네. 분리해야지. 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도시별로 그 차이를 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체사레 보르자는 로마 출신이고 왜냐하면 이게 골 때리는 일인데 체사레 보르자는 교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너무 웃겼어. 교황이, 어? 교황님은 결혼할 수 있나? 어, 결혼만 못한다고. 예나, 그치, 결혼만 못하지 다 할 수 있죠. 예나 지금이나 카톨릭 사제들은 결혼을 할 수 없어요. 독신인데 교황들이 다 자식이 있었어요. 이 시대는. 이 시대는 그리고 교황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권위만 가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지도자였으니까요. 그게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은 중세에서, 그러니까 중세가 성립되면서 그랬죠. 막 카누사의 구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네, 알죠. 카누사의 구려. 왕들이 교황의 권세를 못 당하는 거야. 맞아요. 아, 그때부터. 그리고 왜냐면 그리고 왕들 너무 많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이게 세력이 커질 수가 없어. 뭉쳐야 커지는 거지. 그리고 교황은 이제 전 세계 그 이제 유럽 세계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가치관 이런 걸 꽉 잡고 있고 이 왕들끼리도 싸우면은 교황이 결국엔 중재를 해줘야 돼요. 권위를 갖고 중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왕중 왕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교황들이 실제로 정치적인 감각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럼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이 교황은 로마에 있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바티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티칸을 봤거든요. 네, 바티칸은 지금도 왜 다른 나라예요. 그쵸. 그렇다며요. 이탈리아에 바티칸이 있는 거예요. 바티칸은 그러니까 교황령이야. 교황의 직할령인 거죠.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체사레 보르자는 이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중심부에 로마가 있고 거기에 이제 교황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이제 바티칸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이제 마키아벨리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출신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피렌체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마키아벨리가 이제 이 시대쯤 와서는 이게 모든 이 이탈리아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로 나누어져가지고 물론 거기서 또 힘이 나오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춘추 전국 시대랑 비슷한 거야. 그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그 여러 나라가 나눠져가지고 싸우던 시대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 중요한 사람들은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공자 그때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뭐 도가도 그때 나오고 유가도 그때 나오고 법가도 그때 나오고. 맞아요. 역시 시대가 어려워야 출중한 인물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양한 나라들에서 서로 세력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학문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경쟁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근데 춘추전국시대가 있었다는 건 알고 그때 공자가 나왔다는 건 알지만 춘추전국시대 그래서 무슨 무슨 나라가 언제 뭐 통일되고 잘 되고 이거 물어보면 그 시대 전공자 아닌 이상은 지금 나보고 공부하고 강의하라 그래도 못해요. 복잡해서. 네. 춘추전국시대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시험 봤으니까 많이 들어봐서 그러다 진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는 거죠. 하운주 다음에 춘추전국 진 이렇게 되나요? 얼마 전에 컬러풀이 스토리 할 때 거기 해주시는 분이 고 얘기 잠깐 또 하셨어. 최진석 그 누구시죠? 교수님. 들으시는구나. 교수님한테 들었던 게 한 몇 년 전에 들었던 게 그것만 기억나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그거는 네. 시험 보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시험 보신 지는 좀 되셨겠지만. 네. 오래됐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탈리아도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이때가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 무슨 뭐 라파엘로 미켈란젤로니 뭐 라이오나르도 다빈치 다 있던. 닌자 거북이.
여러분 닌자 거북이 모르시죠? 또 계속 또 추억. 닌자 거북이가. 닌자 거북이 네 명이 다 있었던. 아 그러네. 거기 이름들이 다 그러네. 네. 그러고 보니까. 닌자 거북이 네 명 이름을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나머지 하나가 도나텔로인데 도나텔로만 조금 앞시대 미술가예요. 이런 식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다 활동하고 있던 그 빛나던 시대지만 이제 슬슬 통일된 프랑스, 스페인 이런 강대국들이 이탈리아를 압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럼요.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나 문화, 예술, 학문적으로 발달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이탈리아 여행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먹으려고 압박을 해오니까 이 마키아벨리는 우리도 이제 통일을 해야 돼. 이탈리아도 이제 통일을 해야 돼. 근데 누가 할 거냐. 지들만 잘났다고 이렇게 설치는데 이런 대단한 역사적인 그런 문화적인 힘을 가지고 누구 하나가 나와서 이거를 제압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의 외교관이면서 정치학자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힘은 없어. 무력은 없어. 힘은 없어요. 말만 말하고 글발만 돼. 그렇죠. 누가 좀 대봐라 이렇게 염원으로. 그렇죠. 누가 좀 했으면 좋겠어. 네. 그러던 차에 이제 체사레 보르자가 이 교황의 아들로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탈리아를 통일해야겠다라는 야심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었으면 통일 이탈리아가 훨씬 미뤄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만약에 세사레 보르자가 일찍 죽지 않았으면은 더 일찍 통일이 되었을 수 거고. 있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도 이 사람을 만나보고 이제 외교관이니까 만나보고 이 사람이라면 이탈리아를 통일을 할 만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걸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델, 그러니까 군주론이, 지금도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굉장히 문제적인 저작인 이유가 뭐냐 하면 약간 거기서 사실 제대로들 읽어보지도 않고, 물론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안 읽어봤는데. 전 요약본, 만화로 되어 있는 요약본만 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안에 그 역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전부 다 그렇게 들어버리니까. 그렇죠. 저는 군주가 되는 덕목, 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이런 걸 맞아요.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폭군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폭군 싫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 한편으로는 제가 동의하는 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시대에 그렇죠.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어. 그건 인정. 그러니까 시대적인 그 배경을 사실 알고 봐야 맞아요. 되는 맞아요. 부분이라 이게 약간 군주론이 그 뭐냐 하면은 이게 뭐 어떤 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아. 이게 정치를 잘하려면 통일 군주가 되려면 진짜 뭐 곤모술수 어떤 잔인함 야비함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맞아요. 지금 요즘 시대에 보면 아 이거 너무 위험한 얘기 아닌가? 지금은 막 이게 인권이라던가 맞아요. 이런 게 민주적인 그런 가치가 중요한 시대니까 네. 근데 그 시대에는 그 시대는 오히려 반대로 어차피 현실적인 권력이 하는 짓은 뻔한데 너무 그런 것들을 어떤 종교적인 왜냐면 그때는 종교가 최고였으니까 종교적인 어떤 가치가 그런 것들을 좀 번지르르하게 두르고 있던 시대였어요. 아, 교황의 아들이라니까 말모예요. 이 체사레 보르자는 사실 아버지가 훨씬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교황이 이제 알렉산데르 6세 알렉산데르 6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있었던 시대가 이제 교황권이 거의 최고였던 시대고 근데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꺾여요. 그러니까 교황권은 절정이고 이제 꺾이는 시대인데 이 알렉산데르 6세가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황이다라는 말을 듣는 제일 권모술수 있는 정치가다운 그렇죠. 교황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도 그렇게 밀어주고. 그렇죠. 이 알렉산데르 6세는 3번 유형이에요. 아 그런 것 같아. 완전 3번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하잖아요. 뭐 이 교황이 뭐 애도 낳고 애인도 두고 맞아. 돈도 많이 벌고 네. 할 거 다 하면서도
항상 그 시대는 겉으로는 뭔가 이런 신앙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예의가 중요하고 이러던 거를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자꾸 세뇌를 시키던 시대였어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샤를 몇 세인가요? 하여튼 샤를 쳐들어왔어요. 네. 2세인가? 그 사람이 처음에 로마를 점령하러 들어오고 8세. 계속 협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샤를 8세가 알렉산드르 6세를 만났을 때 교황이라는 그 권위에 딱 무릎을 꿇는 장면 이게 100%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그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뒷상황을 보면 맞아요. 이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진짜 어이없이 쬐거든요. 그러니까 이야 할 줄 아는 진짜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렇죠. 그 교황이 그러니까 명분이 중요한 시대였던 거예요. 명분이 너무 중요한 시대였고 명분을 빌미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때 사람들이 약간 이탈리아가 이때 어땠냐 하면은 이게 진짜 그 시대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탈리아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군사력이 아무래도 약할 거 아니에요. 이런 통일 그런 왕국보다는 약간 이탈리아 군인들은 그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고대 로마 그 전통이 있으니까 그 반짝반짝한 예쁜 갑옷 입고 나와가지고 쇼하는 거야. 근사하게 이렇게 말 타고 와가지고 야 싸우자 뭐 이러고 이제 북이나 치고 나팔이나 불고 이런데 이미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그냥 대포를 빡빡 쏴버리는 거야. 이때 그러면은 대포가 이렇게 날라오면 사람들이 막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수십 명이 한 방에 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탈리아 사람들 보고 식겁을 한 거야. 이게 이제 현대적인 전쟁이 시작인데 이것도 이제 그런 역사적인 전쟁의 역사 이런 거를 보면은 왜 이때가 또 어떤 시대랑 겹치냐면은 그 신항로 개척?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잖아요.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예요. 이 시대가. 대항해 시대랑 겹치는데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전에는 이탈리아가 있었던 그 지중해가 무역의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아시아에서 그쪽을 통과해야지 이제 유럽으로 문물이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유럽 애들이 스페인 이게 포르투갈 제일 이쪽에 있는 애들이 아, 더럽다 이탈리아 중간에서 다 중개무역 해쳐먹고 우리도 좋은 거 우리가 스스로 갔다가 쓰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는 둥그니까 저쪽으로 가면은 삥 돌아서 중국이나 인도에 갈 수 있겠지 그랬는데 이제 생각보다 너무 컸던 거지. 그래서 가다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그때 무슨 마야, 잉카, 뭐 아스텍 이런 제국들이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한 방에 다 스페인 병사 몇백 명에 그냥 다 박살 개 박살이 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식민지가 되잖아요. 네네. 그랬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염병이기는 한데 초균세에서는 전염병이라고. 전염병은 맞아요. 근데 이 전쟁 무기도 그렇지만 무기도 그런데 전술이 그러니까 전술이 이탈리아도 전술이 되게 뒤떨어져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그 옛날 전쟁은 왜 요즘 전쟁은 그냥 미사일 쏘고 그냥 죽일 수 있으면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죽기 싫으면은 항복이지. 근데 이게 그 옛날 전쟁은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왜 삼국시대 전쟁 보면 이렇게 대평원에서 이렇게 군대가 대치를 하고 관우가 나가죠. 그쵸. 장군들이 하나씩 나와서 야 나와봐 붙자 이래가지고 이수리 식기 전에 저놈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쟁을 왜 저렇게 해? 장군이 왜 앞에 나와? 죽으면 장군이 제일 나중에 죽어야지. 맞아요. 사람 지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쟁을 근데 했어요. 옛날에는 형식이 있었어. 대표 대 대표로 붙는 거지. 그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농민들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어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옛날엔 인명이 귀했어요. 인권이 아니라 인명. 인권은 요즘에는 이제 그러니까 인권이 필요해서 인권이 생긴 거야. 내가 보면은 뭔 말이냐면 요즘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다 기계화 자동화 되어 있고 사람들 많이 죽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아무 지장이 없어요. 별 지장이 없지. 근데 옛날에는 모든 걸 사람 손으로 했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겨도 쟤도 다 죽고 우리도 많이 죽잖아?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아, 그러네. 맞아, 땅은 차지했는데 농사 지을 사람이 그렇지. 없어. 땅도 황폐화되고. 노동력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맞짱 떠서 우리가 이기는 걸로 하자. 그러면은 아. 이제 너희들은 이때부터 와서 노예야. 잡아가는 게 중요했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약간의 매너가 있었어요. 인명은 최소화하는 게 맞아. 그게 서로 약속이 돼 있었던 시대인데 이때는 신식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인구도 이미 너무 많고 그냥 막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아직도 이탈리아는 옛날식의 지금 보면 사실 그것도 물론 전쟁이지만 우아하죠. 그런대로 그걸 하고 있는데 얘가 막 프랑스에도 와가지고 빵빵 이거 쏘니까 막 다 죽어나오고 얘네를 식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키아벨리가 보니까 그게 너무 한심한 거야. 그러니까 막 이탈리아 사람 저런 야만인들 프랑스 저런 야만인들 진짜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쟤네는 역시 문화도 모르고 예의도 없고 예의도 없고 여기 또 교황의 나라거든. 이탈리아는 어디 우리가 그래도 교황이 있는 나라인데 쌍놈들이. 쌍놈들이 교황 앞에서 저렇게 막 무식하게 무기를 날리고 그러네 그렇게 봤겠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키아벨리가 너무 싫었던 거야. 저게 무슨 헛짓거리냐. 이미 시대는 변해가고 있고 지금 명분이나 예의나 형식이 중요한 때가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이탈리아에서 그런 거 됐고 다 제껴 누군가가 더러운 일을 해서라도 지금 통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체사레 보르자 같은 나쁜 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 배짱과 그 정도 이 저기 철면피 아니면은 진시황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쁜 놈이 필요했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네 진짜. 마키아벨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애니어그램 얘기를 하자면 이제 체사레 보르자가 8번 유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8번이라고 해도 뭐 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일단 8번 유형의 특징 자체가 자기 욕망에 좀 솔직하고 맞아. 약간 8번들이 명분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실리. 내가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3번들은 명분을 중요하게 여겨. 맞아 맞아. 사실은 내가 하고. 그런데다가 저는 명예가 싫어도 어떻게 보면 명분인 건지도 몰라요. 4번 날개가 너무 크고 전 3번처럼 살고 싶지 않다가 있다 보니까 그런 권력 이런 거 다 싫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나의 명분인 거죠. 나의 의미. 근데 힘이 많이 필요하신 분이세요. 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데 필요하세요. 안 할 거야. 네. 싫어 싶은데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은 필요하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싫어. 그렇다고 합니다. 네. 5번이 볼 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3번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명분은 그러니까 명분이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 필요하죠.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데 특히 명분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3번 유형들은 사실은 내 욕망이라고 해도 명분을 놓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이게 나 스스로도 명분이 필요하고 남들을 조종하고 이용할 때 명분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런 걸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3번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데르 6세는 그런 걸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야비하지. 사실은 지는 지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면서 굉장히 포장을 번지르르하게 하거든. 근데 체사레 보르자는 8번이라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가 명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됐어. 다 그냥 거칠애잖아. 나는 이런 거에 내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나 모르겠고 내가 제일 센 놈 돼서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아, 그래서 그것도 다 내려놔. 추기경도 내려놓고. 그쵸.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싫었던 사람이고 그걸 너무 티를 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보이고 다들 이 사람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실제로 군사적인 능력도 뛰어났고 과감한 결단력이 있었던 것도 있는데 사실인데. 그게 그 사람의 성격도 어떻게 보면은 재능인 거잖아요. 그럼요. 심지어 교황의 아들이야. 심지어 교황의 아들인데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다 꺼지래. 뭐 종교적인 권위 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거침없이 막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예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냐. 라고 하는데도 그냥 그거를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키아벨리가 그 점에 반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시오노 나나비가 워낙에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비가 되게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굉장히 우익이에요. 그렇다며요. 예. 근데 이게 일본에서 우익인 거를 떠나서 그 사람은 자기 나라도 엄청 씹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서 우익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 사람의 신념 자체가 찐 우익이야. 그냥 센 게 최고.
아, 센 게 최고고 도덕이나 이런 윤리나 이런 것들은 다 헛짓거리다. 너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실리를 되게 중시하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명분보다는 그걸 중시하는 걸로 본인도 묘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예, 예, 아니 근데 나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윤리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참 균형점이란 게 참 필요하지만 균형점이 힘들잖아. 사람마다 자기 특색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그러게요. 여기서 역사 전공하셨으니까 이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 진시황이나 체사레 보르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명분 같은 걸 그렇게 들고 들어오질 않잖아요. 네. 그게 시대 상황 자체가 너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도 합쳐지지 않은 상태를 다시 합칠 때 나오는 뭐라 그러나 지도자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 그치. 그 사람이 아니면 뭘 할 수가 없지. 아니 명분은 얘도 자기 명분 있고 쟤도 자기 명분 있고 쟤도 자기 명분 있잖아. 왜냐하면 다 분열돼 있어. 그러면은 그걸 다 명분은 나름 명분은 다 일리가 있어요. 그거를 다 너도 옳다 너도 옳다 하면 할 수가 없네. 아무 일도. 그래서 반대로 보면 카이사르도 비슷하게 8번 유형이라고는 하지만 로마라는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가는 수 없는 상황이니 그쵸. 그러니까 명분이 있더라고요. 카이사르는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사를 봐도 왕건 같은 경우도 명분을 견원 같은 경우는 그 경순왕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반면에 왕건은 그걸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명분 쌓기를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성계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는 걸 보면 중앙집권에서 중앙집권으로 넘어갈 때는 명분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완전 중요하지. 그치. 그렇지. 중앙집권에서 중앙집권으로 넘어갈 때 명분 없으면 큰일 나죠. 네, 그런데 완전 분열되어 있는 걸 합칠 때는 명분보다는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그거보다는 다른 그 다 무시하고 일단 밀어붙이는 힘이 더 중요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시대가 필요로 했던 인물이네요. 체사레 보르자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업무를 잘 완수를 결국에는 하지 못했는데 허무하게 죽어. 허무하게 죽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사실 체사레 보르자 생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 시간이 흘렀는데 잠깐 쉬었다가 네, 좋습니다. 좀 이따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